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좋아요. 네, 오늘의 영상은 연기 학원에 가서 레슨을 하러 갑니다. 제가 레슨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가르치러 가는 거겠죠? 조심스럽게, 안전하게 신호 잘 지키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무사히 잘 도착했고요. 이제 레슨하러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오케이. 오? 유연한데? 생각보다? 오. 오케이. 됐어요. 그리고, 여기 어떻게 왔어요? 대학교를. 그쵸? 커리큘럼, 어떤 커리큘럼을 봤을까요?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말고 몇 군데 넣었어요? 여섯 군데 넣은 것 같습니다. 만약에 그 중에 하나 붙으면은 거기 갈 예정인가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면 우리 학교 워크샵 봤습니까? 아니요, 못 봤습니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! 톤 잘 배웠는데? 네. 버벅거렸는데. 오케이. 자, 준비한 자유 연기. 네. 어떻게 준비했어요? 일단은 독백 먼저 선생님께 받고, 희곡 먼저 읽고 분석도 했습니다.
그러면은 그 분석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실 수 있을까요? 이 독백의 주인공이 벨라인데요. 벨라가 이제 어머니와의 지금 상황이고요. 벨라가 사실은 35살 먹은 여잔데 머리는 어린아이입니다. 그래서 어머니가 옛날부터 이제 너는 애니까 절대 밖에도 못 나가고 남자도 못 만나고 약간 과잉보호를 하면서 벨라를 학대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다가 벨라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너무 반대를 하셔서 그 집을 뛰쳐나가서 2일 동안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정리한 이제 나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엄마를 설득하는 장면입니다. 그러면은 그 캐릭터는 어떻게 연기를 준비했나요? 일단 캐릭터는 머리는 어린아이지만 몸은 그래도 35살이잖아요. 그런데 그러니까 목소리는 저의 목소리가 중저음이라서 중저음 톤으로 하되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. 그러면 몇 군데 지원했나요? 6군데 지원했습니다. 오케이. 그러면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연기 훈련 어떻게 생각하나요?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주위에 들리는 말들로는 되게 좋은 책이라고 들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들어오십시오. 자,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잖아. 각자 느낀 게 있을 거예요. 자, 느낀 거부터. 떨렸다. 떨렸는데 좀잘 떨렸지만 좀 긴장한 거에 비해서는 좀 잘한 것 같아요. 저는 오랜만에 에러를 달아가지고 중간중간 연결고리들이 확실히 연습을 안 하다 보니 버벅인 것들이. 그렇군요. 자, 제가 대략적으로 느낀 거를 적어 놨어요. 그래서 이제 말해 줄게요. 첫 번째, 이제, 걸어올 때 힘이 안 느껴졌어요. 그 앞에 있는 두 학생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느꼈을 거야. 그래서 그걸 보고 당당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어. 왜그 말을 하냐면, 문 여는 순간 연기 시작이야. 다들, 준비한 연기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아니라, 문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, 첫발 들어온 순간부터 연기 시작이거든. 거기서 압도를 해야 돼. 당당하고 여유롭고 눈에는 독기 있는 눈빛으로 보여주면 될것 같고, 첫 지정 연기를 했잖아. 근데 가만히 서서 해가지고 너무 심심했어요. 너무 심심했고, 그리고 자유 연기도 잘했긴 했지만, 지정 연기랑 이제 자유 연기랑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표정 연기가 한두 가지밖에 안 보이거든? 눈 크게 뜬 거, 웃음 짓는 거, 뭐 진지하게 뭐 하긴 하는데 그게 안 보였어. 그래서 무표정일 때도 어떤 표정이 다양하게 있었으면 되게 좋겠거든? 그리고 이제 노래 했는데 가만히 서서 하니까 심심했어. 이거는 좀 이따 한번 물어볼게요. 왜 이렇게 했는지. 그리고 안무 의외로 잘해가지고 놀랬어요. 좀더더 자연스럽게 여유롭고 더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두 번째는 잘했어. 당당하게 잘 걸어왔고 에너지가 보였어요. 그리고 첫 연기 시작할 때 상대방 이미지가 안 보였어요. 좀더 준비할 연기 시작하겠습니다. 보고 상대방 딱 그려주고 뭐휙휙 돌던 시선을 돌던 뭐 하나 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였어.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좀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거든.
급급해. 뭔가 긴장된 것 같기도 하고, 뭔가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나 봐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빨리 정리를 하고, 그냥 즐겨야 돼. 에이, 모르겠다! 이런 느낌으로. 하지만 여유롭고 당당하고 도끼 있는 눈빛을 딱 보여주면은 좀더 이제 압도할 것 같아.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땡기게끔. 그랬으면 좋겠고. 그리고 지정 연기 스타트 할때 너무 좋았어. 차라리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. 자유 연기도. 뭔 말인지 알겠죠? 쉽게 말해, 영상으로 치자면, 인트로 같은 느낌 같이 살짝이 뭔가 행동이 들어가고 나서 바로 대사 탁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나는 지정 연기할 때 매우 좋았어, 진짜. 이걸 안 하거든? 근데 잘했어. 근데, 잘했지만, 여기 이 손인가밖에 안 들었잖아. 다양하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. 여기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게 기억이 나거든? 그래가지고 얼굴을 가렸어. 만약에 여기를 보여야겠다. 그러면 머리를 써가지고 또 여기를 들고 이렇게 하던가. 아니면은 정말 여기만 하고 싶다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진짜 한번 싹 보여주고 나서 하면 좋지 않을까. 그렇게 하면 좋겠고. 그리고 노래할 때 발성이 너무 좋았는데 위치가 너무 좋았어. 차라리 그 소리 지를 때 노래 그 발성 있잖아. 그 위치에 맞게끔 발성을 섞어서 하면 좋겠어. 연기랑 노래랑 내가 뭐랬죠? 단 종이 한장 차이야. 그것만 알고 있어. 그러면은 좀더꽉 채울 것 같아, 연기할 때도. 근데 서서했어. 심심했다. 그리고 무용도 오 놀랬어요. 진짜 독하게 했구나. 그리고 세 번째, 들어올 때도 잘했어. 잘했는데 뭔가 급해. 긴장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어. 근데 급해. 그래서 상대방 이미지가 전혀 안 보였어. 그냥 바로 준비한 거 그대로 FM대로야. 이렇게 한것 같아. 준비한 연기 안에서 FM대로. 근데 나는 그것보다도 느꼈으면 좋겠어. 상대방을 그려놓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계속 숙달이 되잖아. 바로 대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끔. 말은 안 하지만 이제 그 행동에 눈빛에 딱 그렇게 하잖아? 그럼 자연스럽게 호흡이랑 발성이 거기 묻어나와. 그 묻어서 나와가지고 이제 대사를 치면 돼. 그러면 진짜, 연결고리가 된다. 그리고, 에너지가 강했으면 좋겠어. 좀 더. 더. 1부터 했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더낼수 있을 것 같아. 지금은 내 기준에서는 1부터 한5 정도밖에 안 냈어. 1부터 10을 내. 진짜 죽을 똥살똥 같이. 그럼 결혼하고 싶다며. 그러면은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를 보여줘. 애기들 정말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?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거라. 앞지르고 바들바들 떨고 뭐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상대방을 때리기도 하고. 그걸 한번 느껴봐. 그러면은 뭔가 연결고리 이 캐릭터에 맞지 않을까 싶고. 그리고 중간에 한번 호흡을 바꾸잖아. 바꾸는데 너무 급해. 똑같아. 바뀌고 나서 이 호흡을 가지고 좀 진정시킨 다음에, 물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라. 근데 연기하는 사람들은 즐겨야 돼. 즐겨 가지고 이 말했지? 이 호흡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, 말이 밀당 하면 좋을 것 같아. 계속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 애매한 그런 직진 같아. 그냥 아예 밀당을 확실하게. 그리고 전체적으로 급급해. 대사 하는 게. 지정 연기도 그랬고. 그리고
지정기 스타트할 때 바로 대사 쳤잖아. 차라리 이 언니같이 뭔가 행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사를 툭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바로 할머니가 울었어. 할머니가 울었어. 이렇게 다 뭐 정리 다 할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툭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랬다. 그리고 노래할 때 잘했어. 나쁘지 않았어. 그 곡의 이미지가 딱 그려졌거든. 네. 캐릭터랑. 근데 뭔가 알 수 없는 그게 긁힘이 느껴지거든. 목에서요?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.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어. 그리고 이제 안무 깜짝 놀랐네. 준비 잘했나 보네. 그리고 이제 다 질문인데 뮤지컬 노래할 때 서서만 하라 그랬어요? 아니면은 움직이면서 해보라 그랬어요? 저희가 동선을 정하려다가 동선을 정한다기보다는 1월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어쨌든 수시가 좀 남았으니까 소리부터 뺀다고 하시면서 일단 계속 노래 발성적으로 계속 배우다가 이 지금 곡들로부터 연기적인 호흡이랑 연기적인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바뀌게 되면서 아직 그까지는 그랬구나. 아픈 사연이 있었네.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. 만약에 선생님이 만들어준 것도 있고 본인이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만약에 없을 경우. 근데 내 생각에는 본인이 만들어 놓고 먼저 대략적인 이제 거기서 이제 수정하나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. 가만히 있어서 하니까는 그냥 대학교에 가창실기라고 있어. 뮤지컬 수업 아니면 뭐 보컬 수업 이런 식으로 있거든. 그냥 그거만 하는 것 같아. 근데 그것도 좋아. 왜냐 음정 박자 정확하게 듣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긴 하지만 뮤지컬도 어떻게 보면 연기잖아. 그 연기적인 그런 표정과 행동과 동선이 쉽게 말해 자유연기야. 대신 MR 뒤에 이제 노래가 나와서 이제 받쳐준 것 뿐이지 MR 빼잖아? 그러니까 연기야.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어. 자유연기 같이. 노래 연기하는구나. 아니면 또는 뭐 연기 노래 하는구나. 이런 느낌 같이. 하면은 각자 센스들이 있어. 각자 센스들이 있는데 그걸 맞춰서 이제 하면 좋겠어. 그래서 정말 모르겠다. 유튜브 검색하면 대략적이 나오거든. 아, 이런 느낌을 하는 거구나. 그리고 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동선을 움직이는 거구나. 뭐 이런 식으로 상수로 갔다 하수로 갔다 뭐 이런 느낌 같지.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.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몸 풀면서 이제 계속 대사를 이제 읊조리고 뱉고 발성 연습하고 립트림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. 너무 가만히 있었어. 아 물론 했어. 물론 했지만 몸 푸는 것도 했지만 이제 진짜 실제 입시장 가봤을 거 아니야. 어때요? 다 몸 풀고 계속 대사. 내가 말한 대로 하지. 전투적으로 하지 않아요? 네. 발성 있게. 네. 하면서 네. 할머니가 울었어. 야야 막 이런 식으로. 네. 진짜. 그리고 몸 푸는 것도 거침없어. 공격적이야. 거기에 귀에 눌리면 안 되거든. 그리고 왜 걔네들이 하냐면 예고 애들이 많아. 장난 아니야. 예고 애들은 진짜 북파하는 느낌 같이 진짜 전투적으로 해. 그러니까는 그 귀에 밀리면 안 돼.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색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. 이 공간이 시끄러워야 돼. 사람 세 명이잖아. 어쩔 수 없어. 더 있으면 좋겠는데 꽉 채워야 돼. 힘들겠지만. 네, 저는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.
아, 진짜 그 학생들 보면서 또 한번 배우네요. 많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. 역시. 아무튼 저는 집에 잘 도착해서 이제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모두들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. 그러면 아자! 아자! 아자!